네,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불법비리검사 이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 등 헌정질서 분란, 민생 외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.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. 한편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.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.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